Okay, smile everybody. I'm going to take a 네, 크게 웃어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흔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IoT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분석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트위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을 보실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오늘날에는 좀 따분하게 여겨질 만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12년 전에 예측했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HD 영상을 찍고 또 수백 명에게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명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선으로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별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또 얼마나 빠르게 익숙해졌는지를 기억을 하고 또한 오늘에 대해서 만약에 10년 전에 예측했다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다가 처음으로 이것을 보면 아주 순간적으로 기적처럼 놀랍다가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은 일상의 일부가 되고 또 다른 예상을 보면 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왕성입니다. 명왕성입니다. 이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또 행성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죠. 9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왕성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진은 최초의 명왕성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명왕성에 대해서 86년 전에 처음 알려졌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 했던 비디오 게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이 사진을 보면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명왕성에 대한 사진이 점점 더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명왕성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명왕성에 대한 HD급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물의 사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다가 조금 가능할까 싶다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어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진은 우주선, New Horizon이라는 우주선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다음에 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의 혁신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 사진이 New Horizon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행성과 같은 사물들이 태양계 외곽에 있는 모습인데 노란색 네모가 바로 우주선이 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렷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사진 같은 느낌입니다.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가능해 보이다가 가능해지다가 익숙해지다가 그 넘어서는 뭔가 또 불가능한 것이 있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아주 명확한 패턴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진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명왕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우주 발사의 비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1kg을 발사하는데 2만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IoT의 덕분이기도 한데 한 1,000불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주에 한 1kg을 발사하는데 $1,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우주에 뭔가 보낼 게 있어야 하는데 New Horizon이라는 우주선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80년대, 90년대에 처음 발명이 되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주에 뭔가를 발사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과 동시에 픽셀당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한 픽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었던 그 비용으로 오늘날에는 수만 픽셀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발사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고 사진을 촬영하는 비용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계 행성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지구로 보낼 길이 있어야 하는데 또 하나의 기하급수적 트렌드를 보면 바로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같은 주파수당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무선 데이터 전송의 양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1G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0.3, 0.4 정도의 효율성을 보였다면 지금 4세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휴대전화에 비해서 수십 배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파수당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먼 곳까지 우주선을 보내서 HD급 사진을 찍어서 다시 지구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술과 관련된 모든 발전은 이와 같은 기하급수적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인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트렌드 덕분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려운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경쟁 우위 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요.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저는 옳게 되는 것이죠. 제가 스스로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측입니다. 여러분들은 203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농업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가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분들을 소유할 수도 있죠. 그것은 농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증손자가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세 자릿수 평균 수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나면 세 자릿수 이상의 평균 수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에 전 세계 평균 수명은 35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세 이상이신 분들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든 사람들은 1800년이었으면 벌써 죽을 목숨입니다.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7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 정도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죠. 혁신과 영양 덕분에 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평화시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 살고 있죠. 또 흥미로운 예측입니다. 이번 세기 내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결국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외계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것이고 아놀드 슈워츠네거만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처럼 생긴 외계 생명체가 여러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뭔가 분석을 하고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는 어디에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서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탐험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This is a shocking one. 자,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낄 텐데요. 우리는 이제 그 행성 간 종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내에 적어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이고 또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후 변화 실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쪽 주장을 보면 이 기후 변화는 실질적이고 우리는 모두 다 그로 인해서 죽을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둘 다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도 또 하나 흥미로운 여기 예측이 있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년 이내에 대부분 컴퓨터들은 자체 동력으로 구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제가 일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글이었는데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스마트폰을 매일 밤 충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인가? 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3시간이 되면 이제 충전해야 되는 걸 모르나 이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담고 있습니다.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메모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장치 즉 주변기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컴퓨테이션 연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 계산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이고요.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이해해야만 하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에 이루어지는 연산처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세기에 저희가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집적회로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 수는 거의 1년 반 단위로 두 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무어 법칙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또 하나의 법칙이 등장했는데요. 이게 더 무어의 법칙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쿠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탠포드에 있는 그 조나탄 쿠미 교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는데요. 쿠미 교수는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즉 하나의 연산 처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력 내지는 에너지량은 18개월마다 반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 컴퓨팅이 출현한 이래로 이런 법칙이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좀 더 최근에 나온 컴퓨터를 보면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하나의 연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제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100만 건의 연산 처리를 하는데도 필요한 에너지는 제로일 것입니다. 자, 이 예측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들이 20년 이내면 자체 동력으로 구동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약간 이미 사실인 것을 놓고 치팅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요. 바로 RFID 태그입니다. 이런 무선 인식을 해주게 하는 RFID 태그가 있죠. 이런 RFID 기술은 이런 접근 통제 시스템에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회사 출근했을 때 이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 호텔 같은 경우에도 RFID가 탑재된 그런 카드 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산업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유료 도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RFID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FID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소형 그런 기기로서 하나의 이런 식별인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RFID 같은 경우에는 그 소통하고 있는 상대 기기로부터 받는 전파에서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RFID를 키기 위해서 그래서 RFID가 그 맡은 과제,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그 상대방 디바이스로부터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휴대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매년 이 RFID를 보면은 스마트폰보다도 10억 대 훨씬 더 많은 RFID 태그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스마트폰 수보다 지금 RFID 태그 수가 10억 대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래에 가장 흔한 형태의 컴퓨터는 RFID 태그가 될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이미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IoT 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 IoT는 뭘까요?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IoT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이제 IoT, 뭐가 IoT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IoT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IoT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IoT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 와인병이 있는데요. 지금 내 폰에 있는 앱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서 지금 취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취한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한 물병도 있는데요. 내가 목이 마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스마트 면도기인데요. 아침에 면도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흥미롭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성공할 여부도 없고 또 세상을 바꾸지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IoT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은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인터넷이 아니라면 사물 인터넷은 뭘까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제한되었던 연산 처리로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들이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의존을 해서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20세기 컴퓨터들이 처리했던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그리고 또 이걸 인터넷이 공유했던 그런 데이터들은 인간이 키보드를 활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키보드를 활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이외에도 현실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센서를 탑재한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센서들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뭐 GPS라든지 RFID 택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컴퓨터들이 스스로 알아서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엑셀 파일에 집어넣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IoT 시스템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했고 그러면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을 해서 사진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즉 인간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 2층에 불을 켜졌어. 그래서 불을 끌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뭔가 스스로 알아서 불을 끄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되었건 간에 뭔가 세상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 사물 인터넷 이것을 감지를 하고 이 과정이 다시금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 세상을 감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폰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사실 스마트폰을 써서 전화를 얼마나 자주 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화 기능이요. 사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은 10대의 그런 그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를 감지하거나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서 지금 저희가 관찰한 것은 바로 휴대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 전화에 대해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30%가 2000년도에 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산업 선진국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폰 수, 즉 사용 중인 폰 수를 보면 사람 전 세계 인구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폰이 두 개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전화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중에 전화가 이런 폰이 두 대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만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된 센서가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유비쿼터스한 센서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단순히 듣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이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가 막히는 것인데요. 이런 공기 오염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폐가 막히는 것이고 현재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오염은 한국에서 큰 이슈라고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즉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폐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지 폰에 대고 숨만 내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폰이 이 폰에 달린 마이크에 대고 숨을 불어내는 것을 녹음을 해서 이것을 업로드하면 이제 지금 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소리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예이고 그 외에도 수백만 건으로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스마트 와인병도 아니고 스마트 키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보건, 헬스케어 그리고 또 산업발전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등장 이전에는 미국이 IT 강국이었는데요. 21세기는 더 이상 이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중국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 세계의 이런 기술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역시도 미국을 따라잡아서 오히려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2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빠르게 부상하면서 3위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오늘 이 포럼 같은 경우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대담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한국이 이와 같이 취해야 될 다음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 IT나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3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인터넷 사물 인터넷 시대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굉장히 좀 분명하지 않았던 사진 이와 같은 HD급 사진이 오늘날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 세션은 모두 편한 한국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덟 번째 이데일리 세계 전략 포럼의 세 번째 세션 초연결 사회 사물이 말을 걸다 사회를 맡은 한국말을 잘하는 조광수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방금 발표를 마친 우리 케빈 애스턴 전 굉장히 길이 어려워요. 벨킨 청정기술 사업 총책임자 지금 이제 전입니다. 그 판매하셨고요. 그 다음에 차인혁 SK텔레콤 사물 인터넷 사업본부 분장. 그 다음에 김명희 행정자치부 정부 통합전산센터장. 과 함께 모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저 이 세션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케빈 애슈트는 이제 뭐 아까 소개한 것처럼 그 사물 인터넷이란 개념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벨킨을 또 잘 이끌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인혁 전문은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IoT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명희 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과 정보 보안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 통합 전산 센터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물이 사물에게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케빈 애슈튼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질문을 다 설명을 한국말 드려가지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케빈 애슈튼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할 것 같았는데 이제 안 하신 게 이제 최근에 IoT로 인한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걸 우려를 합평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본과 노동의 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that's a tough question.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주시네요. 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 그리고 특히나 IoT로 인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일의 자동화입니다. 이런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죠. 이러한 이슈는
산업혁명 내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0년 동안 계속 진행된 산업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변화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스킬이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새로운 스킬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변화 속도를 보면 자동화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쉬운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드리자면 사실 일이 더 이상 없어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하느라 인생을 보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소득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죠. 일을 안 하면 소득은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생존을 할까요?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사는 사회는 일을 해서 살았습니다. 농업혁명 때부터 우리가 분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지역사회 내에서 모두가 분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일을 해야만 가족을 돌볼 수가 있고 일을 해야만 살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자동화된다면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4차 산업의 측면인데요. 일을 해야 하는 필요와 먹어야 하는 필요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이 더 이상 중요한 역량이 아니어서 자신의 가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 불균형의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그 소득 불균형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같은 국가보다는 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같은 국가보다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정도를 생각을 하면 중간 정도에 있는데 자동화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 이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득을 제공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몇 세대든 걸릴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러한 개념의 초기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네. 소득 중심. 제 얘기를 또 알아듣네요. 예. 소득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까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오스틴에 있는 가족하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일관된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좀 더 better life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에 책 읽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잡을 가졌더니 8시간 일하게 됐고 열심히 일하겠더니 12시간 일을 시키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16시간 동안 일을 하는 이런 라이프 갖는 게 이게 IoT가 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우리 김명희 센터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김명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각 부처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어제 그 개회식에서 그 윤영창 소통수석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그
인사 말씀을 이제 대독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뭐 전체를 다 뭐 총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또 특히 IoT 분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현재 이제 IoT 산업에 대한 활성화 측면이나 저희 국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 에스토니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굉장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그 굉장히 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내는 정책, 법,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잠깐 그 2016년에 한 통계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면 국내에 지금 IoT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약 2천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55%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IoT 생태계를 네 가지 요소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제품에 대한 부분, 디바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 관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 이제 뭐 IoT 생태계를 보면은 많은 관련 업체들이 55% 이상 서비스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디바이스하고 네트워크 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oT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좀 뒤쳐져 있는 하드웨어 분야가 아닌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디벨롭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뭐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또는 스마트 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수요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공공의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수요 창출을 통해서 IoT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보면은 사실 이제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IoT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데이터가 사실은 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순환 쪽으로 이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이랄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이 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굉장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잘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서머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차인혁 전문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이크. 네. 굉장히 큰 질문이셔서 제가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업도 많은 종류가 있고요. 뭐 스타트업도 있고 또 중견기업, 기술기업도 있고 뭐 저희 같은 서비스기업도 있고 제조업체도 있어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그런 회사 또는 저희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에코시스템에 있는 파트너분들의 준비를 저희가 아는 대로 말씀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변화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굉장히 빠르고
이게 저희 머리 위로 막 지나가는 변화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가장 민감한 그런 주체들인데요. 실제로 세상과 기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빨리 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기업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변화가 기술적인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코어에 해당하는 기술들, 내가 잘해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뭐 개발을 한다든가 내재화를 한다든가 또는 뭐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파트너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 말씀을 잠깐 드리면 뭐 저희 제가 맡고 있는 부문이 이제 IoT 사업 부문인데요. 사실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있다가 사실은 저희 회사 안에서 인공지능 AI 사업단이라고 해서 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직화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결집하고 이런 노력들은 많은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느냐? 사실 어떤 역량을 모으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인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대부분이 신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공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업 영역에 지금 진출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 역량 중에 하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실험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너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그게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선단 같은 것이 그 중에 어떤 업체는 뭐 저희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업체는 뭐 중간에 좌초하고 암초에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뭐 저희 같은 어떤 대기업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비전이라고 보면 사실은 아까 계속 우리 그 포럼에서 지금 진행됐던 말씀 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근미래라고 하더라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저희도 정확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래는 예측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빌리빙 하는 게 힘든데 여전히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안에서도 그렇고 큰 기업이라고 그게 뭐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뭐 안에 구성원분들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어떻게 하든 그 두려움을 좀 더 희석시키고 실패는 당연히 있을 건데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러닝을 하고 다시 축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키일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건 바깥에서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직 문화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생태계를 가꾸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을 우리 케빈 애스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IoT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So the brief answer. 네, 짧게 답을 드리자면 IoT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또 여러 다른 곳에도 이미 도래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IoT라고 하는 것은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2017년, 뭐 2100년이 될 때까지 이 기술이 완전하게 전면 구현될 때까지 계속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가장 극적인 변화 앞으로 가까운 세월 내에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자율주행차의 아주 신속한 도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통기술이 달라지게 되면 사회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속도와 같은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음번 큰 물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은 굉장히 극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좀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저 임무여가지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IoT도 얘기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궁극적인 발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인혁 전무님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요. 네.
사실 그 용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몇 년 안 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3차 산업혁명 공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제레미 리프킨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2011년, 12년에 한참 화두였고 저희들도 공부하고 있었고 5년 만에 벌써 제너레이션이 하나가 뛰었습니다. 사실은 내년쯤 되면 5차 산업혁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오던 용어의 그 기술 컴포넌트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달라진 게 딱 두 가지인데 예전에도 다 있었던 거 디지털 뭐 다 있고 지금 AI하고 IoT가 더해졌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사실 똑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3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는 자업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 아니 바뀌거나 없어질 거에 대한 부분이 그런 두려움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5년 만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뭐 기존에 있는 자업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근데 방향성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방향 우리가 예측했던 5년 전에 예측했던 방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들이 더 보여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미래는 다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잘못하면 산업을 그 어떤 엔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도 우리가 사는 삶의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을 하면 이걸 산업의 경쟁력 차원 이런 부분에서 뭐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큰 체인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조광수 교수님께 사실 이제 공통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곳이 이제 행정자치부의 정보통합전산센터를 맡고 있어서 저희 정보통합전산센터에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로 좀 질문 내용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답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센터는 지금 52개 부처의 그 1,500여 개의 전자정보 관련된 그런 정보 자산 2만 6천 대들을 사이버 보안으로부터 지키고 또 정보에 대한 어떤 운영, 정보 시스템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그 중에 하나가 AI 뭐 이런 기술들을 다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클라우드화하는 업무들을 다 클라우드로 변환시키는 가상화 기반으로 센터에 대한 어떤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센터 간의 물리적 위치에 적용되지 않는 그 구애되지 않는 그런 센터를 구현하고 있고요.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AI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사이버 이상 징후들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AI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쌓아온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기관의 빅데이터 관련한 공통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고 고도화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 안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성화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여러 일자리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농경 시대에는 힘센 농부가 필요했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컨셉추얼 워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역량 강화나 이런 역량의 트랜스포메이션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센터 자체적의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 mean, the purpose of technology is always the same. 기술의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뭐 만년 전에 빵을 발명했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이든지 결국은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 또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고 수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들은 모두 놀라운 것들이지만 기술로 인해서 이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때 이것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제 시간이 남아 돌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세 분의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한두 분 정도 받았으면 하는데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계신 스텝이 다가가서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 오신 누군지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예, 저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쪽에 세 번째 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뉴스타임의 논설위원 최지영입니다. 저는 이제 이 포럼에 이와 같은 4차 그 산업혁명 포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참석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렵게 진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참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현실에서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이 4차 산업이 그 전부 전산화 시스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말씀드린다면 산업화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수명을 늘리고 또 그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서 나가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그 우리의 그 인권 침해라든지 거기 그 해커라든지 해커를 기르기도 한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얼마큼 보충이 돼 있는지 그런 계획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김명희 센터장님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체를 다 총괄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oT나 이런 굉장히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은 연결을 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또 앗아갈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운 분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갖고 가고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공공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충돌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중재가 되는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해킹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제 차세대 보안 기술이랄지 뭐 양자암호화랄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들이 가속화돼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업계나 뭐 정부나 다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진행해 나가야 되는 디벨롭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전무님 뭐 보충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개인 정보라든가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기술적인 그런 대책, 대비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서비스단에서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면
뭐 심한 경우에는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그런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그 보호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공격에 대해서 다 안전하다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충분히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도 그 산업적인 것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아마 그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몇백 년 전에 사시던 분하고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청각 구조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음이라든가 우리 이제 뭐 뇌라든가 이 청각 기관 자체가 이제 다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자극, 또 우리에 대해서 외부에게 알려지는 이런 신호들, 이게 사실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를 예스라고 하고 어디까지 노라고 할지는 사회적인 이제는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면 그쪽에 대한 산업 경쟁력은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이렇게 되고요. 또 너무 나쁘게 하면 어저께 그 에스토니아 대통령, 일베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크한테 다 맡겨버리면, 기술자한테 다 맡겨버리면 뭐 사고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사실 뭐 기업이나 누구 정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서로 설득할 수 있으면서 해나갈 수 있느냐,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Sure. The first question is always. 첫 번째 질문, 일단 질문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 정부는 굉장히 훌륭하게 그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결코 없을 겁니다. 기술은 항상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고 나쁜 일, 악의를 가지고 기술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도 계속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보안은 이제 완벽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항상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전 세계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거나 그리고 또 태킹 당하지 않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그러니까 3월 인터넷 시대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터넷 IoT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보안 이슈는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해킹되거나 워트앱 내용이 해킹당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온라인 내비게이션이 탑재됐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행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이것은 이 속도를 내서 주행하는 동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에서 이슈는 단순히 우리 정보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안전까지도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케빈 애스턴, 김명희 센터장, 그다음에 그 차인혁 전문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데일리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세션을 만들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행사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